이것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걸 왜 쓰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우리가 조금 이제 고퀄리티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작 인트로랑 엔딩이 있는 겁니다. 그게 갑자기 끝나면은 되게 생뚱맞을 수도 있고요. 시작할 때 어디 어디 제목부터 해서 간단하게 장소 이렇게 나오는 게 퀄리티를 조금 노력했는데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걸 쉽게 만들 수 있는 어플이 픽슬러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어플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컴퓨터로 따로 할 시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 손 안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어플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어플로 만들 거는 제일 시작하는 인트로랑 마지막 클로징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운받은 것도 흰 바탕이랑 검은 바탕이 제일 만들기 좋기 때문에 다운받은 거예요. 자, 아까 왜 갑자기 검은 바탕 다운받았는지 되게 황당하시죠? 자, 이거 다 다운받으셨으면 이제 사진 눌러볼게요. 사진. 자, 갤러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넣고. 네, 갤러리에서 흰 바탕 클릭해 볼게요. 흰 바탕 페이스북 들어가요. 네. 유라고 된 거 하얀 거 이야기나? 흰 바탕 같습니다. 흰바탕으로 하나요? 네. 아까 페이스북으로 받은 건 페이스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뜨시면 돼요. 페이스북으로 다운받았으니까 앨범에도 페이스북으로 저장이 돼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클릭해주세요. 자, 자 이렇게 되셨습니까? 네. 자, 잘 봐주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도 같이 흰 바탕이니까.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오버레이라고 있습니다. 오버레이. 네, 오버레이. 네. 뭐 오버레이 뭐 뜻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무늬라고 보시면 돼요. 무늬. 근데 지금 여러분들 여기 주로 이제 어플들을 많이 보시면 효과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거 다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써도 충분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여기 그런지라고 있죠. 그런지 두 번째 거. 네. 지금 처음에는 화살표 모양으로 다운로드를 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오버레이로 들어가시면 돼요. 밑에 하단에 오버레이, 그 다음에 네, 영어 같은데 한국말 같은 그런 영어죠. 여기 그런지를 클릭해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되신 분들은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지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한번 눌러보세요. 다른 여러 가지들. 샤방샤방하게 바뀌네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오버레이에서 그런지를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요거. 그런지. 자, 그러시면은 그런지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무늬들이 나올 거예요. 네. 자, 흰 바탕이기 때문에 적용이 잘 되겠죠. 네. 사진으로 만약에 했다고 보세요. 사람 얼굴에 갑자기 무늬 생김. 왜냐면 저희는 인트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것도 다운 받으시는 분들도 다운이 나올 겁니다. 자. 조금 이제 너무 문이 많은 거 말고 무난한 것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네, 조금 더 이쁜 것도 있는데 여러분 페이퍼 들어가 보시겠어요? 요거 페이퍼. 네. 나가실 때는 여기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취소. 페이드가 아니고 페이퍼예요. 네, 요거 여기 들어가시면 돼요.
페이퍼. 페이퍼. 자, 페이퍼를 보시면은 또 조금 고풍스러운 문의들이 좀 있습니다. 자, 페이퍼 문의 마음에 드세요? 예. 네, 그죠. 그러면 거기서 고생한 거 하나 클릭해 주시고 적용 눌러 주세요. 적용. 자, 적용 누르면 그 문의가 흰 바탕에 채워졌죠? 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인트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문의 이쁜 거 고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테두리 들어가고요. 테두리. 테두리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보시면은 제가 추천드릴 거는 보시면은 제일 오른쪽 하단에 네이처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클릭해주세요. 네이처. 그럼 요런 문의들이 나와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들어간 게 오버레이 옆에 테두리 들어갔어요. 테두리에서 제일 우측 하단에 네이처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시는 거를 클릭 클릭 하시면서 찾아보세요. 아까 그 종이랑 연결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나을 거예요. 저요. 네. 네. 이거까지 강화하면 제일 처음에 선택할 때 조심해서 선택해야 돼요. 아, 지금 처음이니까. 자, 되신 분들은, 마음에 드신 분들은 이제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적용. 저도 조금 이쁜 걸 해볼게요. 적용. 자, 적용까지 다 되셨나요? 네. 네. 고르는 거는 다른 것도 나중에 집에 가서 다운 받아보세요. 본인 마음에 드시는 거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운표 다운표 유형 있죠? 유형. 예, 유형. 유형이 여기서는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문자. 글자. 글자. 네. 하단에 테두리 오른쪽에 유형이라고 있습니다. 유형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나온 것들이 글씨체예요. 근데 영어로 기반돼 있어서 한글은 별다른 거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왼쪽 좌측 하단에 ABC 있죠. 디폴트, 기본값. 그거 눌러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내 영상의 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내 영상의 제목. 네, 제일 첫 페이지에 이거 보일 거거든요. 자, 저는 도심권 이모작 센터라고 붙여볼게요. 유형. 자, 다 되시면은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색깔을 원하게 네, 안 보이시는 이유는 색상을 고르시면 됩니다. 여기 물방울 표시 보이시죠? 지금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검은색으로 저는 바꿔볼게요. 색상. 색상. 여기, 여기. 색상. 수정하려고 여기 있어. 수정하시려면 여기 유형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키보드 모양 보이시죠? 네, 다 되신 분들은 적용시킬 수 있는데 여기도 크기 조절하실 수 있어요. 크기. 이렇게. 여기 갖다 대시고 제목이랑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손으로 늘리면 크게, 또 줄이면 작게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적용을 하시고 다시 유형에 들어가셔서 날짜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칸이. 진하게는 어떻게 해요? 진하게.
실력이 안 나나? 저거 지금 도서관. 글자 크기는 뭘로 한다고요? 글자 크기는 손가락으로 하시면 돼요. 자, 적용 한번 하시고 다시 유형에 들어가시면 두 번째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방법이랑 똑같이 하시면 글씨 크게 아니 마침했더니 끝나버렸어. 글씨 크게 하시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쓰신 거에다가 손가락으로 늘리는 거예요. 적용했지. 아니 적용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갔죠? 또 적용한 다음에 또 글씨 떠올라면 또 어디 눌러야 돼요? 아까 첫 번째 했던 거 똑같이 하죠. 첫 번째 했던 것처럼요. 얘가 시작하고 엔딩을 검은 색깔로 안 바꿔. 적용 누르셨죠? 제가 없앴거든요. 다시 써주셔서 색상을 검은 색깔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셨죠? 네. 자, 그럼 저장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저장 누르시면 현재 있습니다. 현재. 마침인데요? 네, 마침. 마침. 현재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 갤러리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요. 이미지 저장으로 마침. 이미지 저장. 웨이스트 마침 미터 뭐라고 하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은 이미지 저장. 이미지 저장. 네. 이미지 저장이 할까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최대로 하셔도 되고, 상대 정리로 하셔도 되고. 여기는 최대로 뜨는데. 네. 그 다음에 갤러리로 가시면은 저장돼 있습니다. 그냥 최대로는 눌러요? 두번 값으로 변경하려면 설정으로 색상이 검은색으로 다시 유형으로 가서 쓰셨죠? 그 다음에 흰색으로 설정해요. 네, 그거를 쓰셨던 아 저장이 다 되신 분들은 페이스북 그룹에 한번 올려주세요. 저희. 그게. 글씨를. 네. 페이스북 그룹으로 올리라고요? 네, 도신권 이모자 소셜 그룹으로 올려주세요. 아, 오픈했어요. 확인하고 돌려야 돼서
많이 나는데 그 수위가 안 들어가죠. 글씨가 왜 안 들어가요? 아, 이렇게 잘 쓰는 말씀이네요. 이거 사람이 이제 뭐라고 주셨나요? 문제요. 진짜 왜요? 이 갤러리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저... 아, 그러면 이제 지금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거 있어요. 네. 도심권 입어작센터.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경순 선생님도 올려주셨고요. 색상. 요거들한테 색상. 오, 이천래 선생님은 다른 또 효과까지 넣으셨네요. 나도 올렸는데. 언제 또 찾으셔서. 올라갔나 이거? 네, 꽃보다 아름다워. 자, 풀로 이렇게 또. 나연이와 선우의 잘하는 모습.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이랑 또 연결시키면 되겠죠. 장두현 선생님의 새로운 출발. 이렇게. 픽슬러를 활용한 인트로 화면 실습입니다. 자, 멋있습니다. 야, 제 이름이 지금 두 개가 생겼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아 제가 세 개가 생겼네요. 여기 보시면 김성중 하나 생겼고요. 네, 김중성. 네, 인생 이모작 시니어 세대 소통 플래너 이윤주 선생님. 도심권 이모작 5월 19일. 뭔가 몇 번 터치 안 했는데 내가 안 맞는 것처럼. 되게 고퀄리티한 사진이 났죠. 여러분들 이 이미지를 나중에 비디오쇼 하실 때 아까 클립 우리 막 추가했었잖아요. 아, 거기에 제일 처음으로 넣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거 딱 나오면서 스무스하게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검은 화면은 마찬가지로 흰 글씨로 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 쓰셔도 돼요. 아니면 내 전화번호. 오케이. 제 거를 예로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검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 이제 한참 하실 때마다 마지막에만 추가만 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편집해라. 오케이. 오케이. 이런 것도 괜찮아. To be continued. 네. 왜냐면은 누가 만든지를 적어 주셔야 돼요.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어플도 좀 쓴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요령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글자 쓰기 전에 바탕을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불러올 때 얘만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글자만 넣고 저장하고 쓰는 거예요. 네, 미리 템플릿을 저장해놓는 거죠. 다른 것처럼 몇 달, 한 달 아시면 자꾸 바뀌지 않아요? 이런 거요? 응. 픽슬러 같은 경우는 금방 바뀌잖아요. 뭐가 순서가 바뀌든지 뭐가 생기든지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안 올라가더라고. 네. 자, 잠깐 폰 덮어주시고요. 네. 네, 폰 꺼주세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요일날 저기 동대문 거기서 촬영 있으시죠? 네.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쓰시고 오늘 배우신 어플로 바로 편집해서 페이스북으로 올리셔도 돼요. 거기서 찍으신 걸로.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또 부족하지만 또 열심히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